예, 충남대병원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환자분이 이제 환자분은 양쪽 전족부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요. 제가 요 환자분은 프레이버그 디지즈, 그러니까 제2 중족골두 무혈성 괴사. 한 단계 더 얘기하면 청소년기 성장기 제2 중족골두 무혈성 괴사가 있으셨는데 쭉 지나오시다가 이제 이제야 증상이 나타나신 분인데요. 딱 여기를 아파하세요. 여기랑 여기 두 번째 중족 족지관절, 두 번째 중족 족지관절 이제 오른쪽이 더 심하게 아프신데요. 쭉 뻗어 보시겠어요? 뻗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큰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덩어리가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중족 족지관절에 무혈성 괴사하고 관절염이 생기면서 관절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 뼈로 따지면 뼈 모델로 따지면 요 머리가 이게 제두 번째 중족골이거든요. 이게 두 머리 두 자. 여기가 괴사가 되는 거예요. 골 연골이. 그러면 관절염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커져요. 그게 엑스레이로 보시면 잠시 머리가 이렇게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저 왼발도 한번 볼까요? 왼발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죽은 거예요. 모양이 틀리죠? 이 세 번째, 네 번째랑 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이버그 질환은 대개 이제 성장기 때나 10대 중후반, 20대 뭐 초반 요때 이제 생기는데 대개는 평생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활동이 많은 분들이 한 20대 때, 30대 때 가끔 아프고, 그러다가 모르시다가 이제 50대, 60대 때 이제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아프다고 무조건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 병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보존적 치료로 뭐 흰머리 검정머리로 염색하듯이 먹는 약으로 보존적 치료로 가끔씩 약 먹고 그래서 안 아프면 그냥 그렇게 지내셔도 되는데 이게 통증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 너무 자주 아파 그리고. 그리고 통증이 좀 3개월, 6개월, 1년 오래가. 그럴 때는 뼈 수술을 해 주셔야 돼요. 뼈 수술은 저이 뼈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뼈를 요만큼 절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쫙 뼈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 관절 성형술이라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골격 지저분한 것만 깎아낸 다음에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뼈 연골이 생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 연골 중에서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관절면이 될수 있게 돌려가지고 이 관절을 다시 재배치해주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는 게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언제 환자분이 아프면 많이 아프거나 오래 아프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우선 오늘 여기 이제 3개월 전에 아프셨고 그렇게 지금 심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기로 하셨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약물 치료 하시다가 약발도 안 듣고 그리고 아픈 게 이제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면 수술 여부는 그때 설명하셔도 그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예. 지금은 이 나이에도 그 연골이 생기나요? 아니, 연골이 이제 생기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수술로서 노력하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요, 발바닥 쪽에 있는 연골을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4, 5, 60대 때, 이제 여기 프레이버그 지금 그 질환, 그리고 제2 중족골, 골연골, 괴사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와우셨을 때 보편적으로 드리는 설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